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벤트가 안 되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라인을 찍히면 이렇게 잘 되잖아요. 벤트가 안 되는 경우. 이걸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뭐냐면 손목을 쓰지 말라는 레슨들이 많죠.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 것도 쓴 거잖아요. 사실상. 손목은 움직여야 돼요. 수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수평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모션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전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손목은 그냥 힘을 빼고 움직이는 대로 허용을 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클럽샤프트 연장선이 뒤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 오른손목을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액션으로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이제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느낌의 기초는 교육받은 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교육받은 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이 클럽 헤드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골프 클럽을 제어하는 열쇠는 교육받은 손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손목은 세 가지로 움직여요. 첫 번째가 수평적인 움직임. 그 중립적인 상태가 뭐냐면 플랫이에요. 이렇게 플랫. 그 다음에 손등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꺾이는 걸 아치. 자, 이게 뭐냐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손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목이 수평적인 움직임인 벤트를 하면 이 클럽 샤프트가 양손을 가운데 놓은 위치에서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밝히는 게 가능해지죠. 손목의 수평적인 움직임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고 두 번째 움직임이 퍼핀 미드킬러. 이게 수직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손목이 벤트가 된 상태로 그대로 가서 왼팔 머신 컨셉에 의해서 회전은 다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꺾이면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에 있던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니까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역할은 수직적인 부분. 그래서 그 중립적인 상태가 어디냐면 레벨이에요. 레벨의 위치를 한번 봐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인 상태를 이렇게 맞춰놓고 그립을 이렇게 딱 잡으면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약간 V자 쉐이브의 각도를 갖고 있죠. 이 상태가 레벨이에요. 여기서 손날이 팔뚝하고 일직선이 되는 걸 콕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언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회전적인 부분. 중립적인 상태가 뭐냐면 버티컬이에요. 왜 버티컬이라고 하냐면 버티컬이 수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수직이라고 해서 버티컬. 그럼 왼팔 근의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처음 상태는 얘는 버티컬 상태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턴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반대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얘는 롤이 돼서 버티컬 위치로 찾아오겠죠.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거를 관여를 하는 게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회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평적인 부분은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부분은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회전적인 부분은 클럽 페이스를 제어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상태가 플랫, 레벨, 버티컬.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번 봐보시면 호라이전탈 수평적인 움직임에서 그린 모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직적인 부분에서는 미트 모션, 로테이셔널 부분에서는 핸드 모션이죠. 다 모션이잖아요. 모션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모션이 뭐였냐면 액션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들.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모션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전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왼손목 콕은 이해가 되시죠? 회전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저 벤트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네? 모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벤트가 된다는 건? 제가 아무리 얘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오른손목이 플랫이고 왼손목이 벤트인 상태에서 이 클럽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얘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목은 그냥 힘을 빼고 움직이는 대로 허용을 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클럽샤프트 연장선이 뒤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 오른손목을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내가 액션으로 했으면 호머켈리가 저희를 모션이라고 쓰지 않고 액션이라고 썼겠죠. 근데 이거를 액션으로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손목의 벤트 역시도 모션일 수도 있어요. 히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상태로 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때도 얘를 더 꺾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놓고 라인만 지키고 팔꿈치만 접히면 되는 거고 스윙어 같은 경우 가운데에서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만 뒤로만 가 있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오른손목을 벤트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벤트가 안 되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라인을 지키면 이렇게 잘 되잖아요. 벤트가 안 되는 경우. 이걸 꽉 잡고 있으면. 그래서 그 오해가 뭐냐면 손목을 쓰지 말라는 레슨들이 많죠.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 것도 쓴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손목은 움직여야 돼요. 수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수평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몸의 움직임은 대부분 다 액션이죠. 네, 네. 근데 그 액션이 회전적인 액션이 아니고 직선의 움직임에 의한 액션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제 3자가 봤을 땐 그게 회전으로 보이지만 내가 느낄 때는 회전이 아니고 공에서 멀어지는 직선의 움직임,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프레셔 포인트도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동적인 상태인 거예요. 클럽의 움직임을 내가 프레셔 포인트의 손에 있는 세 군데에서 얘를 이렇게 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뒤로 가면 여기서 느껴지고 여기서 느껴지고 여기서 느껴지는 거지 내가 얘를 프레셔 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나온 이제 플라잉 웨지 개념을 보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팔뚝하고 샤프트를 이렇게 맞춰야 되고 웨지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클럽이 길어지면 이 팔뚝이 내 몸 앞에 이렇게 있어야지 얘를 맞출 수 있고 클럽이 짧아지면 또 얘가 몸에 가까워지면 얘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라인만 지켜주면 나머지는 그냥 모션으로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이 골핑 머신 컨셉으로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면 이 라인만 잘 맞아요. 그거예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이 라인을 지키는데 만약에 제가 라인을 지키는데 얘가 안 비켜줘요. 라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얘를 지키는데 그냥 얘가 방해를 안 하고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왼팔 근해 개념을 놓고 여기서 라인을 더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만 그대로 접어주면 되는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그립 끝이 저 라인을 지키려면 하체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라인을 지키고 얘 떨어지는 걸 허용하고 여기서부터 라인을 지키려면 백스윙하고 반대로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은 멀어지는 동작만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골프 스윙의 모든 동작들이 여기에 그냥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몸의 움직임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머리 위치를 지키고 라인을 지키는데 방해 안 하게끔 비켜만 주면 얘도 할 일을 하는 거고 얘도 할 일을 하는 거고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일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몸의 움직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이 라인 제어하는 거에는 조금 소홀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라인을 지키는 선 내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